자신이 안 죽는구나까지는 여러분 알아야 돼. 안 죽는구나. 여기까지 지금 안 되면 사실은 이거는 다 뭐 말장난이에요. 자기 체험이 없잖아.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여기 지구에 와서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안 죽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한자. 돌아가신 분하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비교를 하면 돼. 돌아가신 분은 이 팔이 있어도 안 움직이잖아요. 비교를 하면 돼. 그럼 나는 이거 움직이잖아. 그럼 돌아가신 분도 똑같이 몸이 있잖아. 몸이 있는 그걸 살아있는 생명체를 안 한다는 거죠. 자, 돌아가신 분도 이렇게 몸이 있는데 지금 뭐 테레비 보면 뭐 시신 뭐 덮어놓은 거 맨날 보여주잖아, 그지? 살아있다 안 하잖아. 그럼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기운이 있다 소리잖아. 이걸 여러분 먼저 보시라는 거지. 자,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 앉아. 보니까 살아있다 말은 이게 움직이는 움직임. 자,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지. 이 움직이는 게 뭐냐고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게 기가 있다. 기가 있어서, 즉 에너지가 있어서. 이게 이제 그럼 이 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는 이 움직임, 이게 말하는 거죠. 나 여러분들이 움직이게끔 하는 에너지가 자기 자신이다 말이야. 에너지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내 몸만 보지 말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움직이게끔 하는 이 에너지까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에 몸을 움직이는 이 에너지하고 두 개를 관찰해서 그러면 에너지도 나고 몸도 나다.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보자고. 이 두 개 다 나라 버려요. 그런데 이 몸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해요? 일시적.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지. 아, 몸은 나는 나기는 난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나구나. 그럼 이 에너지는 없어져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이게 영원하지. 네. 에너지는 영원한. 그럼 이게 영원한 나도 있다는 거지. 두 개를 다 나로 보라는 거지. 일시적인 몸을 나인 것이 맞고 그 몸을 계속 움직여서 이렇게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손도 움직이는 이 에너지도 나다는 거지. 그럼 그 에너지는 영원하니까 이때 이 에너지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아, 죽어서 예. 네. 그 모든 걸 다 끝났을 때. 아니 지금도. 네? 지금도 움직이잖아. 거기서 숨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영이. 영은 숨이 안 끊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몸은 숨이 끊어져. 이거 혼이라고, 혼. 네. 이름이 틀려요. 네. 영은 영원해. 여기는 지금도 같이 있고. 영은, 자, 모두가 똑같아. 모두가 하나의 영이라. 자, 영이라는 이름 대신에 에너지를 바꿀게요. 모두가 하나의 에너지다. 아시겠지? 우리 지금 모두가 하나의 에너지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의 에너지. 똑같이 이렇게 하나의 에너지인데 이걸 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하나의 영이다. 그런데 각자 이 개별적으로 이게 혼. 이거는 뭐 자기의 정체성이야. 이걸 뭐라 개체라 그래, 개체. 이건 전체라 그러고. 그러니까 각자 개체의 성을 띠고 인 혼이 있고 이 혼과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영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영하고 혼이 합쳐서 한 세트다. 근데
보는 관점이 영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다. 이렇게 하고 혼의 입장에서 보면 각 개별적인 나다. 이렇게 막 구분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하나인 영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전체 몸이 전체 이거는 개체 혼의 입장에서는 개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자신을 또 보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전체가 에너지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이 전체가 나고 또 거기에서 개별적인 나 두 개를 다 봐야 된다. 지금 이봐라고 우리가 바이러스가 전체가 나니까 전체가 동시에 다 영향을 지금 주고받고 하잖아요. 연결돼서 아시겠지? 이때는 전체가 나인 상태의 영향이 주고받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개별적인 몸적인 개별적인 혼적인 개별이 또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체의 영은 죽을 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거고 에너지는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아서 죽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의 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영원한 거거든. 바이러스하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영원히 성이. 네, 영원히. 호주인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할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름을 따로 붙여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저 바깥에서 우리 여기 안에 건물 안을 보면 밖에 있는 분은 건물이 하나잖아. 한 건물에 있는 그죠? 통째로 한 건물에 있는데 우리 안에서 보면 각자 개별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관점이 있고 그 하나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보이는 관점이 두 가지가 다 이거를 신성한 이분법이라고 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니까. 그래서 아주 이걸 묘하다 그러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일적 따라해서 하나가 전체다, 전체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맞아요, 봤어요, 준기. 완전 깨달았어. 그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이야기고 이론적인 이야기고 자신이 정확히 나는 안 죽는 게 완벽하게 자기가 자리가 잡혀야 돼. 네, 자기가 완벽하게 자리가 잡혀 있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자리 잡혀서 나는 이제 그 인연이 된 몸만 내가 이 지구에 내려두고 가는구나 하고 내한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구나 하는 게 딱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떨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 이걸 통해서 행복을 또 다음에 풍요를 누리지 못해. 누리 여러분들이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순간순간 침범에 들어와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초조하게 만들면서 이 행복이 삶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늘 불행이 삶 속에서 이렇게 따라다니게 돼. 그래서 이 지구에 온 분들은 반드시 죽음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서 죽지 않은 영원히 산다는 이 감옥을 먼저 반드시 마스터를 한 뒤에 지구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구에서 살아도 신나고 재미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지구에 와서 살면서 계속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과정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지구에 오면 제일 먼저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감옥이 이게 몸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몸은 지구에서 쓰고 내려놓고 가는 것이고 그 몸을 뿌리는 그 영은 혹은 에너지는 광명의 빛은 영원하단다 하는 것을 계속 심어줘서
부모들이 보여줘야 돼. 부모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죽음이 없단다. 그러니까 영원하단다. 근데 부모가 계속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이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건 전부 다 이 세상이 에너지로 되어 있고, 즉,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져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 풀린다. 이 법칙을 모를 때, 법칙을 부모가 모를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가 돌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하늘의 원리, 땅의 이치, 사람의 법칙, 법칙을 모를 때 부모는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지, 자녀한테. 특히 자녀가 7세 미만까지는, 7세. 이때까지는 세타파가 나와서 부모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의식에 저장이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서대산에서 방학 때마다 뭐 3박 4일 혹은 4박 5일 혹은 일주일 방학 때마다 이제 그 캠프, 여름 캠프 뭐 이런 그걸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일주일까지는 잘 하는데 일주일 지나면 이쁜 말로 도루묵이에요. 왜? 부모가 안 바뀌어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 이거는 부모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토요일 부모들 교육,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이틀을 하다가 일요일만 하잖아.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해서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부모 수련, 부모가 먼저 제자리에 잡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부모가 되면 그 다음 자녀들은 저절로예요. 제가 이제 3대 프로젝트거든요. 자, 지금, 이제 지금 이 부모가 먼저, 이제, 부모가 해야 될 1번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마스터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죽음이 뭔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죽는지를 마스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밤새 안녕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언제든 죽어도 자녀가 자립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 원리를 가르쳐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이걸 이제 부모가 하다 보면 그 자녀가 본받게 돼서 요 자녀까지가 마지노지. 그럼 요 밑에 자녀는 이게 이제 부모로 보면 이게 손자, 손녀죠. 그럼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안착이 돼가지고 이 손자, 손녀한테 영향을 미쳐. 이렇게 3대 프로젝트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다른 거지. 네. 지금 뭐냐면 이게 부모의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저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깽판을 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미래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깽판을 논다고. 이 3대 프로젝트라는 거지. 제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 이 3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쉽게 이게 보통 우리가 뭐 한 대로 30년.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이지. 그래서 70년 프로젝트를 세운 거예요. 그때 2대가 이제 노력을 해줘야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미스터 트로트를 제가 몇 번 보면서 아 트로트에 대한 맛을 근데 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이게 지금 부모가 우리 저 이찬훈이라든지 김민재 이런 부모가 가수가 되고 싶어서 뭐 말이지 가수가 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른 게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 가수를 이제 그 시대에는 못하게 하니까 한일대가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여기 이제 부모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럼 이가 태어나니까 여기는 뭐요? 계속 그 노래만 듣는 거예요. 자기는 가수는 안 됐지만 가수가 되고 싶었던 마음을 노래로서 풀고 있으니까 여기 자라면서 자녀들이
그걸 제일 많이 들은 거죠. 공부를 제일 많이 하게 된 제자로 그게 환경이라는 거죠. 똑같은 프로젝트예요. 부모가 제가 지금 담배 잘 사면서 똑같은 부모가 장난깨나 죽지 않는다는 두려움에서 졸업하고 미래는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지니까 미래 걱정이나 불안이 없는 그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줄 때 그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애들이 커서 그 애를 낳았을 때는 저절로 해결됐다는 거죠. 지금 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김현재나 지금 보니까 이찬원이가 부모가 가수가 지금 아버지가 가수가 되면 그걸 모래가지고 그냥 생활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노래 부르니 환경이 계속 들었으니까 몸에 배어있어 저절로 7세까지 그 세트파가 나오는데 뭐 무의식이 다 들어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때가 되면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배어있으니까 저절로 나오니까 잘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모 세대에서 우리는 지금 부모 세대에서 해야 될 게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언제 죽는지 밤새 죽을 수 있으니까 언제 죽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바르게 잘 살아놓는 것. 세 번째, 내가 얻더라도 너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원리, 땅의 이치, 사람의 법칙을 잘 알도록 이거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서 솔선수범해서 그럼 저절로 그게 DNA에 들어가잖아. 저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뭐 세상 사는 거를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걸 알고 살게 되죠.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프로젝트도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을 되라. 그 1번이 죽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졸업하고 언제든지 이 몸과 인연이 될 수 있으니까 몸과 인연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남아서 정말 행복하고 풍요를 누리도록 살 수 있는 뭐 사는 동안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것을 어떻게 길을 살려서 오로지 기뻐하면서 오로지 감사하면서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뭐 저절로 그걸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절로 되게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환경 자체 DNA 자체 딱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거 말고 뭐 할 게 있나? 그거만 하면 행복과 풍요를 저절로 누릴 건데. 그래서 지구에 와서 자칫 뭘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하나 드리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보라고. 제대로 준비를 하면 딱 보면 호감이 가. 아시겠지?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만나면 이렇게 호감이 간다고. 만나면 호감이 가도록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인상이 호감이 가는 인상이 되려면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좀 써야 돼. 외모가 여러분들 향기가 좀 나야 돼. 여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호감이 가려고 하면 만났을 때 이거 인상이 이게 좋아야 되잖아요. 만났을 때. 근데 외모에서 풍기는 첫 번째 향기가 좀 나야 돼. 특히 담배 냄새 이런 게 안 나야 돼. 입 냄새 이런 게 안 나야 돼. 옷에서 이상이 냄새 이런 게 안 나야 돼. 뭐 땀내라든지 이런 게 향기로서 바꾸어야 돼요. 그게 준비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외모의 향기. 이게 근데 외모가 지금 뭘 준비했다는데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나왔어. 그냥 느낌으로 뭐야 이렇게 된 거죠. 느낌에 뭐 호감이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마음이 끌리게 돼요. 호감이 가요. 자, 두 번째는 준비를 했다면 포스가 나와야 돼. 포스. 파워라고 포스, 이거는 분위기라 그러는데 포스를 뭐냐면 자신감이 나와야 돼. 자신감.
자기가 준비를 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이지 않게 분위기에서 풍겨줘야 돼. 이게 아우라라 그래요. 아우라가 보면 딱 보면 자신감이 넘쳐야 돼. 그러면 그럼 준비한 사람이라 자연히 호감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같이 앉아서 뭐 차라리 뭐 하시를 보는 게 이 포스 아우라가 매라이가 없어. 그럼 뭐야? 준비한 인상이 안 나온다. 준비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벌써 이거 보고 파기 다 끝났어. 끝났는데 여러분들 말씨를 보는 거, 말씨. 말씨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 말씨가 힘이 있어야 돼. 이게 당당하여. 기본적으로 요것만 해도 일단 해야지 뭘 하려고 하는구라는 뭐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뭘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모로 보니까 제대로 갖춰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 예모로 평가를 다 한다. 심하게 90% 이상 이걸 가지고 사람들 평가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외모가 항상 향기가 나도록. 향기가 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자신감이 넘쳐서 포스가 좀 나와야 돼. 아우라가. 예, 아우라가 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씨를 들어보면 힘이 있어야 돼. 당당하고. 이런 게 나와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쉽게 말해 식당을 갔는데, 그 집 식당에 이제 문을 열고 뭐 밥 먹으러 가보면, 어서 오세요. 자, 요렇게 하는데, 말의 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의심이 잘 되겠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중요한 거는 모두가 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데,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 모르면 가르쳐 주지.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 이게 도레미파 솔까지 올라가는 목소리가 톤이 좀 힘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솔솔 풀린다 하잖아. 가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손님한테 목소리 나오는 거 딱 보면 그날 벌써 뭐 기가 파악이 다 됐죠. 기 다음에 뭐가 나와? 운이 나오잖아요. 운이. 그럼 그 집 운이 다 아는데 이걸 뭘 용한 데 가서 물어보냐고. 벌써 딱 들어갔는데 애모에서 풍기는 게 오시는 분한테 어떻게 대하려는 애모가 나올까 해가 그냥 깨지지 가서 나오고 있고 뭐 딱 알겠죠? 그 분위기 딱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파악할 수 있다고요.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가 되지. 항상 이게 전부 다 이게 분위기 향기 뭐 다 기잖아. 기 맛이도 기가 살아있다. 기 그래야 운이 좋아지잖아. 아시겠지. 다 기가 살아있어야지 운이 좋아요. 이게 포인트라고. 이 지구에서 사는 분들은 기가 살아있어야지 잘 풀린다는 게 포인트라고. 일단 뭘 준비를 한다면 준비가 됐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풍기는 걸 가지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그래서 우리 덕분센터에서 좀 이렇게 샤워도 하고 향기도 나게 좀 이렇게 전부 뭐야 향수도 좀 뿌리고 특히 그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스위치 연습할 때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힘차게 하시고 들어올 때 인사도 나갈 때 인사도 좀 더 이렇게 톤을 쏠 정도로 올려서 하는 것도 연습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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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